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퀸즈 플러싱에서 출발하는 7번 전철 노선을 뉴저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빌 카스키럴 의원과 롭 메넨데지 등 연방 하원 의원들은 최근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서한을 보내 7번 전철 노선을 뉴저지 시코커스까지 연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MTA가 내년 5월부터 맨하탄 교통 혼잡세를 시행하면 거둬들일 연간 10억 달러의 통행료 수입을 뉴저지 통근자를 지원하는 데도 사용해야 한다며 7번 전철 노선의 뉴저지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MTA에 따르면 맨하탄 교통 혼잡세 수입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뉴저지 정치권은 혼잡세가 시행되면 맨하탄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정작 뉴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런 투자가 없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 혼잡세로 거둬들이게 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7번 전철 노선을 뉴저지 시코커스까지 연장하게 되면 혼잡세를 내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주장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번 전철이 뉴저지 시코커스까지 연장될 경우 하루 12만 8천 명이 이용하는 등 뉴욕과 뉴저지 간의 이동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공사비용 문제가 현실화를 어렵게 하는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남미 주민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고 강제 추방을 재개하는 등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5일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에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국경지대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장벽을 건설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이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애용됐던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임기 내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은 없다고 지난 대선부터 공언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 학군이 뉴저지주 최고의 공립 학군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평가기관 니치의 2024년 뉴저지 학군 순위에 따르면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 학군은 전체 등급 A+를 받는 등 최고 학군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학군은 버겐 카운티 북부의 클로스터, 노우드, 데마레스트, 올드 테판, 해링턴 파크 등에 거주하는 고교생들을 위한 지역 통합 학군으로 한인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꼽힙니다.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어 남부 뉴저지 프린스턴 학군이 2위, 중부 뉴저지 밀번 학군이 3위로 각각 평가됐습니다. 한인 밀집 학군 중에서는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 외에 리치우드 학군이 5위, 테너플라이 학군이 7위로 최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군 평가 상위 10곳 가운데 버겐 카운티 내 학군이 3곳 포함된 것입니다. 니치의 학군 순위는 학업 성적, 교사, 대입 준비, 특별활동, 다양성, 학교 시설, 급식 수준 등 다양한 항목을 A에서 F로 평가해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에티켓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MTA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철역과 전철 안에서 다른 이용객들을 배려하는 내용을 담은 34개의 포스터를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포스터에는 백팩 착용 시 다른 승객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철 안 기둥에 자전거를 묶어두지 마세요. 전화는 자제하세요. 무임승차자를 위한 비상출입구를 열지 마세요. 반려견 관리에 주의하세요. 쓰레기를 갖고 내리세요. 전철 탑승 시 하차 승객에게 양보하세요. 좌석에 발을 올리지 마세요 등의 기본 에티켓을 강조하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MTA는 팜플렛 카드로도 제작된 포스터를 이용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